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부릅니다. 오늘 영상은요 쓰레기 줍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 녹화본이 틀리더라도 이 음성본이 틀리더라도 바로 나갈 거고요. 그냥 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앞에 나오실 분들은 이제 코끼리 상아님이랑 저랑 파브르 이세님이에요. 이 세 명이서 이 쓰레기를 치우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저 혼자 올려다가 이제 제가 여기 갈 거라고 얘기했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같이 쓰레기를 치우게 되었습니다. 천만 다행이었어요. 처음에는 여기 왔을 때, 작년에 왔을 땐 쓰레기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리터 하나 정도면 충분했었는데, 와, 이렇게 많이 쌓일 줄 몰랐어요. 물론 이곳이 이제 제가, 그리고 많은 유튜버 분들, 그리고 뉴스에서, 그리고 뭐 언론에서 많이 알리게 되어서 좀 화제의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쓰레기가 많이 쌓이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방문을 한 거는 그냥 그렇고, 쓰레기를 자기 오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잘 챙기셨어야 하는데, 한 분 한 분 나쯤은 그냥 괜찮겠지, 쓰레기 버려졌으니까 나도 버려야겠지, 뭐 이런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쌓이다가 뭐 100명이 됐다 200명이 되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이 쌓였던 것 같고요.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없었는데 올해 더 많이 생긴 것이 더 의아스러운데, 여기 보면은 좌측에 저기 현수막도 붙여져 있고, 쓰레기 쌓인 위에 바로 좀 현수막이 좀 헐긴 했지만, 좀 색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바로 보이잖아요, 벌금 100만원. 근데도 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버리고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개인만의 그런 좀 귀차니즘 때문에 그냥 버리고 가시는 듯한데, 어딜 가서나, 여기뿐만 아니라 어딜 가서나 개인 각자 쓰레기 자기 것은 자기가 챙겨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 세 명이 앞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지만, 여러분들 집 앞에 누가 쓰레기를 버렸고, 지금 영상에선 저희 세 명이지만 그 세 명이 여러분들의 가족이고, 저 쓰레기 버려져 있는 곳이 여러분 집 앞에 쓰레기라고 생각한다면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 근방에 살아가고 있는 주민분들도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안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많이 버리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쓰레기 버리지 말자라는 이런 것들을 좀 입장 바꿔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쓰레기를 누군가가 대신 줍는다는 게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고, 두 번째로 환경 오염도 굉장히 심하니까요. 저 안에는 바퀴벌레라든지, 개미랑 뭐 잡다한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생물들이. 그래서 중간중간 좀 놀라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생물인이니까 저는 솔직히 무섭진 않았어요. 근데 좀 불쾌감은 있었고요. 쓰레기를 보면서 느낀 게, 저도 좀 반성이 되면서도 약간 죄책감을 좀 씻기 위해서 쓰레기 주스로 왔는데, 좀 심각해져 있는 모습 보고 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이곳에는 총 3번 오게 되었고요. 현재 이곳은 이제 채집이나 이런 걸 하면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현수막이 크게 달려 있는데,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싹 돌았는데 통발도 많았고 쓰레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가까운 곳에 오게 되면은 한 번씩 들리기는 하는데, 이번이 역대 최고였어요. 그래서 또 찍은 이유 중 하나고요. 여러분들 제발 쓰레기 버리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풀 영상인데, 생각 외로 좀 짧은 시간 만에 많은 양을 좀 많이 담을 수 있게 되었고, 처음에는 이거 보자마자 좀 한숨이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약간 그런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유튜버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런 것을 노출 안 시키도록 노력하지만, 그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용은 할 수 있되, 이제 개인 시민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민의식. 그러니까 쓰레기를 누군가 버렸다고 해서 같이 버리는 게 아니라, 쓰레기 버려져 있네, 누구지?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풀 영상으로 그냥 계속 볼 예정이고,
중간중간 웃으면서 하고 좀 약간 긍정적으로 하려는 마인드가 좀 있어서 좀 웃으면서 좀 농담도 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그냥 차에 찍을 때 안 그 쏟아져. 물 샌다 이거 가져가기도 못하게 버려야겠다. 먹는 건 내가 자신 있어. 그게 아니라 물이 세서 아 물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저걸 가져가자면 마무리 해야겠다. 이 양 하는 거 더 많이 해야 돼. 맨날 하는 거. 그냥 갖다 놓으면 되겠네.
냄새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오줌일 수도 있잖아요. 와우, 생각 못 해봤는데. 색깔이 너무. 아직 다 들어갈 것 같긴 하네. 어떻게 눈이 될 것 같아. 아 이게 진짜 많잖아. 그러네요. 그래서 통발 여기다 버렸었는데 그게 양반이다. 그 물 안에 이렇게 선적으로 놔둔 것 같아. 그치 그치. 일단 효율적으로 이거 뭐야 이거 키우려고 가져왔나? 시라케이스. 어? 시라케이스라고? 아, 이거 시라. 아. 동물 통이거든요. 사슴벌레 통. 시라케이스. 야, 근데 이거 어떻게 가져가? 야, 이거 좀 얇은데? 아. 나도 모르게. 아무튼 이만큼만 담아요. 이것만 잠시 잡아줄 수 있으세요? 이거 콩콩 하려고. 얘 좀 잠깐 잡아줄 수 있죠? 이거 제가 균형만, 네, 잠깐만 잡으시면 돼요. 조심해. 투어 부족해서 뭐 코드가 부족해서 못 따르는 거. 근데 나머지라고 할 게 없이 너무 깨끗한데. 그래도 난 거 같아요. 혹시나 보시는 분들 뒷처리 부탁드립니다. 아, 남겨놔야겠다. 아니 담아놨으니까 쓰리 가져가라고 이제. 아 아니야. 팀포드에 해놨으니까 처리하시라고 이제. 여기 있는 관계자들도 이거 안 친단 말이야. 이 정도 오래된 거면 그쵸. 그래서 1년 가지고는 이렇게 안 사는데 코드가 그냥 방치하는 거. 이 종류 사람들 관심 없다는 거지. 아니 여기 봐봐. 여기 군에서도 별로 관심 없는 거. 여기 보면은 그럼 손으로 툭 하면 와다닥 뜯어질 것 같은데. 응? 아 잡고리게 하나에. 났다.
쓰고 와야지 난리인데. 이거 보여야 하나? 아까보다 훨씬 깨끗하고. 날라나? 그거 싹 비워버리면 좀 더 옆으로 좀 밀기만 할까요? 왜냐면 이거밖에 안 남았잖아. 근데 못해 그거까지는. 아니야 나도 좋은 생각이 있어.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쓰레기를 좀 치웠는데 좀 생각보다 좀 보는 것만 했을 때는 좀 적어 보였는데 진짜 많았고요. 지금 저쪽에도 많은데 다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거 뭐라고 하죠? 현수막. 현수막이 좀 낡아서 잘 안 보여서 쓰레기를 버리는 거 떠나서 원래 쓰레기는 여러분들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쓰레기가 있으면 주머니 넣거나 차에 넣어서 가야지. 너무 많이 버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몰랐던 장소에 와서 이걸 활용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버리는 것도 좀 양심에 좀 맡겨서 좀 인식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은 저희가 뭐 치운다고 했는데 한 6포대 정도 나왔는데 좀 물이 막 새는 거는 사실 못 챙겨갈 것 같아요. 이거 차에 뭐 할 게 없어서 좀 아쉽지만 좀 담아둔 걸로 끝내고 물 안 새는 것들은 좀 챙겨가서 이제 종량제 봉투나 좀 이렇게 합법적으로 버릴 수 있는 봉투에 담아서 버릴 거고 포대자루 좀 챙겼는데 이제 없어서 못해요. 어쨌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기분 나쁘게, 우문에 국물이 흘렀어요. 우문에 국물.